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뭐 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는 지금 봄이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닭장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아마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살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요리를 한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한식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채소가 바로 뭘까요? 마늘, 뭐 양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대파더라고요. 뭐 보통은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이렇게 파를 썰어서 이렇게 드시니까 아무래도 대파가 제일 많이 쓰이는 채소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뭐 팥값이 금파라고 뭐 대파코인, 뭐 파테크 이런 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텃밭에서 오늘 대파를 한번 심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파를 씨를 이제 막 이렇게 뿌려놓고 파를 심어 놓으면은 2, 3년은 거뜬히 먹을 수 있대요. 이제 또 점점 이제 양분이 없어지면 거름이나 뭐 이렇게 좀 비료 같은 걸만 보충해 주면은 한 2, 3년은 계속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서 자그맣게 만든 텃밭에 대파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드리면은 저희 집 닭들 10마리가 있는데요. 여기 10마리 아직 뭐 다 낳진 않고 있지만 하루에 6개 정도의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먹어도 충분히 남을 만큼 이제 닭들이 알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지금은 햇볕을 쐬면서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대파입니다. 씨를 뿌려서 대파를 이렇게까지 키운 겁니다. 이걸 이제 심어 볼게요. 네, 이제 여기 제가 파를 심었습니다. 요쪽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작년 겨울부터 이렇게 좀 모종팟에 대파 씨앗을 뿌리고 요만큼까지 이렇게 키운 모종을 이쪽에 쭉 나란하게 심었고요. 이쪽은 오늘 대파가 세일을 해서 대파를 좀 사다가 이렇게 반을 잘랐어요. 반을 자른 다음에 또 반을 자르고 또 이 뿌리를 조금 어느 정도 잘라줘야 심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 나가려는 자기들의 그런 활동에 의해서 또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 파도 좀 더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자르지 않고 좀 이렇게 크고 잎이 좀 많이 옆으로 나온 거는 제가 좀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파를 심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흙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쪽에는 대파 씨앗을 뿌려줬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녹색으로 푸른 이런 조그만 알갱이가 있죠. 이게 다 대파 씨앗입니다. 파 씨앗에 뭔가 이게 좀 영양분을 코팅을 해놓은 그런 모양이고요. 이제 이쪽에 파 씨앗을 쭉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여기는 파 그 씨앗이 한 다섯 봉 정도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쫙 걸어가면서 뿌린 게 아니고 그냥 골고루 이렇게 쭉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먹을 대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파를 일단 좀 사와서 이렇게 심었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먹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이 파가 또 자라나겠죠. 또 이렇게 또 계속 먹다 보렇다면 이쪽에 심어놓은 씨앗밭에 또 새로운 모종이 크고 그 모종을 또 크면은 또 크는 대로 또 따먹고 잘라먹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봄을 맞이해서 크리슨의 이제 뒷마당에서 시작하는 작은 텃밭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대파를 한번 키워본 거고요. 요즘에 한국에서 대파가 아주 금파라고 아주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크리스도 이제 대파는 이제 앞으로 사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파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대파가 자라나면서 또 이제 뜯어먹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들이 또 어느만큼 자라고 있는지 계속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봄맞이 텃밭 농사 1편 대파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